그동안 3주 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이제 집에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집에 갈 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서 파이팅 해자. 고마워. 대현아, 3주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. 정말 힘든 시간 많았는데 잘 버텨줘서 고맙고, 앞으로 남은 방학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고, 집에 이제 이틀 뒤면 가니까 부모님하고 같이, 동생 두 명하고 같이 맛있는 밥 먹고 행복한 생일, 생일 좀 늦었지만 가족들하고 같이 기념할 수 있으면 좋겠다. 안녕. 안녕. 엄마, 아빠 안녕. 14년 동안 이렇게 잘 자라게 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, 또 이게 여기 와서 선생님께도 배웠는데 가족이 제일 좋은 친구고, 또 제일 오래가는 친구래. 그래서 앞으로도 가족 간에 그런 싸움 없고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고, 엄마 아빠 사랑해요.